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? 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해보자면 우선 사용하기가 정말 간편했어요. 미니 40은 자동 노출 기능이 있는 카메라여서 따로 기능 조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즉석 카메라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최적이었어요. 두 번째는 셀피 모드와 거울이 엄청 유용하게 쓰였다는 점이에요. 이 셀피 거울이 없었다면 소중한 필름들이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. 셀피 모드는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앞으로 살짝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최소 촬영 거리가 0.6m에서 0.3m로 줄면서 근접 촬영이 더 선명해지는 기능이에요.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근접 촬영에 좋아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꿀팁, 흔들림을 최소화하기. 폴라로이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피사체나 손이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초점이 안 맞고 사진이 뿌옇게 나오더라고요. 반면에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찍은 사진들은 거리 상관없이 또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찍을 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잠시 숨을 참아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두 번째 꿀팁, 인물 사진은 가까이서. 즉석 카메라는 요즘 카메라처럼 선명한 화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을 멀리 놓고 찍을 경우 얼굴이 흐리거나 초점이 잘 안 잡혔어요. 반면 가까이서 찍었을 때는 얼굴 표정과 윤곽이 선명해진 게 보이시나요? 풍경이 중심이 아니라면 1m 정도의 거리에서 찍은 인물 사진들이 더 좋은 완성도를 보여줬어요. 세 번째 꿀팁, 배경과 옷색은 대조되게.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흰 배경에서 찍었더니 옷과 배경이 동화돼서 옷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같은 배경이라도 색감이 진한 옷을 입고 찍었을 땐 이렇게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건질 수 있었어요. 반대로 어두운 색의 배경에는 밝은 계열의 옷이 더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. 물론 모든 사진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색감이 대조되었을 때 더 예쁜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. 마지막 꿀팁, 사진은 흔들지 않기. 저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막 인화된 사진을 흔들어 본 적이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인화 과정에서 잉크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흔들면 안 돼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인화 직후 뒤집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빛을 최소화해 주는 건데요. 그러면 2, 3분 뒤에 번짐 없는 더 또렷한 사진을 건지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한 달 후기와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영상이 필름 낭비 없이 예쁜 사진 찍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